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 오랜만이다 진짜. 전기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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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자 D플러스 기아입니다. 그대로 갑니다 D플러스 기아. 근데 시드 형 약간 이번 메타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해. 왜냐면 시드 형이 다른 챔피언들을 다뤘을 때 좀 애매하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정글 메타가 AP 정글 메타라 시드 형이 과연 좀 잘 적응할까? 이게 좀 의문이긴 해. 그리고 여기 하나 생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메타를 봤을 때 높게 평가를 했던 거는 사실 왕후가 요새는 탱 정글만 하긴 했지만 옛날에는 앨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미드 AD 메타 플러스 이 정글 AP 메타에서 좀 잘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긴 해. 출발에는 사실 아쉬운 모습도 나왔어요. 사실 소위 삼강 얘기가 와, 뭐 4대0이었어? 이런 구도들이 참 재밌어 그죠? 다양한 챔피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두 선수의 선수 플러들에 대한 생각 역시도 궁금해지죠. 네, 자, 그러면 바로 생각. 뱀픽은 한 일주일 차까지는 쪽 쭉 둘러봐야 될 것 같긴 해. 이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LCK는 또 패치가 다르니까 APL이랑. 스카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정밴까지는 아니던데. 뭐 뱀픽률이 높고 1페이지에서 나오는 픽이지 고정밴까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스카노 살았고요. 근데 산테가 남아가지고 스카노 사실 트리 코르키 이런 거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 칼리를 먹을 수도 있고 스카노. 스카노. 바로 그냥. 어, 반대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산테에다가 미드 AD, AP 정글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괜찮다였던 것 같은데 역시나 계속 언급하셨던 오 칼리의 니달리. 이제는 니달리 함성질일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MSI 때부터 어느 정도 진정이 와 여기는 바이의 탈리아. 위쪽도 조합이 좀 센데? 그러네요. 니달리가 아무래도 좀 발빠르게 그리고 AD 나와야죠. 그쵸? 사전에 막기 가장 핫한 트리스타나 나오네요. 뭐 하나생명이 요새 진짜 많이 나온 뱀픽의 양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D플러스 기아도 이 정도면은 잘 뽑은 뱀픽의 양상인 거는 같은데 조금 더 봐야 되긴 할 듯? 자 그리고 그 상태 상대가 좀 앞라인이 부족한 코르키는 원딜로도 가나보다? 코르키 밴하는 거 보니까 뱀픽이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이번 패치에서. 앞라인이 필요하긴 하고한테 역할을 맡기고 싶다. 단단묵직 사라졌는데? 뭐하려나? 말씀하신 앞라인에 있어서 레나타가 쫙! 해주기는 어렵지만 그냥 무난히 탱 대 탱? 어 맞아 스카너 상대로 모데도 꽤 나오더라. 모데도 패치가 버프를 조금씩 받아가지고 실제 또 비율적으로도 AP가 딱 예. 뭐 조합에 따라 스몰더도 버프가 좀 되긴 했는데 진도 요새 많이 나오고 앞에? 나온 시점에서 자야 대한 대항 능력이 좋은 하나 선택으로 노틸이거든요. 진짜 무난하게 노틸. 레오나 요새는 레오나도 많이 뽑긴 해. 근데 노틸이 좀 더 편할 수도 있고 레오나가 편할 수도 있고 지금 나 서프터 메타 자체는 약간 탱포시 엄청 좋아요. 레오나 그치 레오나. 노블레스가 떡상한 것까지는 아니고 이게 지금 탱포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워머그가 패치가 됐거든요. 근데 워머그가 비싼데 체력이 1000으로 버프가 돼가지고 저런 그 레오나를 포함해서 레오나는 이제 W가 방증이잖아. 그래서 레오나 같은 챔피언들이 티어가 좀 많이 올랐어. 어, 그래서 1코 그냥 워머그 많이 가더라. 그치 클린즈 너프도 있고 한 단계 빠르게 상대를 파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랜만에 하이 경기 보겠습니다. 하나생명에게 있기 때문에 이 니달리가 빠르게 아래쪽으로 왔을 때 여기에 대한 대처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 한 번 더 2렙 찍으면서 어우 그리고 잘 때렸어요. 자야락한 쪽이 입장에서 무조건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여야 되고 경로 철회설이 강조하신 대로 하나생명은 탑은 자야락한이 원래 저기서 W를 찍고 칼리를 띄워주는 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Q를 찍고 피갈리아라는 쪽으로 갔네요. 오우 깜짝이야 미니언. 그러니까 바이가 수비아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보긴 했는데 이걸 막을 수 있을지 좀 봐야 되거든요. 레오나 출발. 작정하면 친구 누가 더 빨라. 네. 여기서 아, 그래도 스마가 와, 없구나. 왕우가 스마가 없네. 네, 먹고 도망가면 괜찮거든요. 저 피너지 나중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들 불렀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골렘 쪽을 먹을 수 있는. 아마 그 처음에 룬을 못 봤는데 우통 차이가 좀 난 것 같죠? 빠진다 그래서 뭐 뒤쪽에 먹을 게 있는 건 아니라서 한 번 더 들어가고요. 뭐 여기까지. 벌써부터 엄청 치열하죠. 이어지는 상황인데 니달리가 갱킹 왔고 탑에서 대기. 네. 돌아 체력이. 그렇지 바이가 먹었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젤리가 있긴 해서 자크는 끝까지 봐야 되거든요. 돌 들었어요? 자크는 끝까지 봐야 돼요. 돌. 찍고 일단 넣고. 근데 이거를 죽일 수 있나요? 젤리를 다 먹을 능력이 조금. 안돼. 젤리 못 먹어. 오 점프. 하나생명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아, 탱크. 와 먹었네 탱크. 그러니까 레전드. 잽을 몇 번 날린 거 정도는 안 되고 뭐 전멸을 뺐다 뭘 좀 시도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 스카는 조금 아찔한데? 라인전 하는 거 보니까? 뭐 나도 명성 만들었는데 라인전 하는 거 보니까 좀 아찔한데? 그러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것 좀 자크가 근데 확실히 좀 힘들어하긴 하네요. 탑에서 여전히 있으니까 일단 바텀 주도권 있으니까 뭐 용먼저 억지로 상대를 들어가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그 탑 주도권을 바탕으로 올라가면서 이번에 나오게 된 유충을 컨트롤할 생각도 있어 보이고요. 유충 쪽으로 자약한도 같이 붙고 있거든요. 자야가 위로 올라가는 말씀입니다. 라카님과 함께 보통 이렇게 바꾸면서 가장 베스트는 탑 다이브까지만 연계하면서 잡아버리면 진짜 엄청난 이득을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뻔하긴 하거든요. 와 CC 연계 봐라. 와 궁을 아래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착 하면서 야 CC 연계 봐라. 와 그리고 성격까지 좀 내면 웨이브 쫙 밀고 탑에 들렀다 온 걸로 웨이브 쪽으로는 좀 손해를 보긴 했어요. 디플러스기야 적극적으로 싸면 이마에 밀리고 탈리아가 갑자기 달라붙으면 뭐 살기 어려울 수 있는 네. 거니까. 그 이거 리콜 끊긴 건 좀 의미 있다. 그러니까 저 리콜이 끊겨가지고 좀 손해 보겠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피넛뿐만이 아니라 원래 지금 딱 갔다 오면서 이제 웨이브 받아먹으면서 손해를 안 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드 정글 힘이 디플러스기야에게 온다는 얘기고. 아 이러면 압박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한의 생명 입장에서 좀 부담이 많이 되겠는데요. 예. 자 이미 뭐 천 정도 이거라도 자, 먹고 갔다 오면 와 안쪽으로 쫙 들어가요. 미드 점프 썼는데 점프 왔다. 예. 이거 초기화만 안 주면 잡을만 하잖아. 제카를 한번 노려볼 수 있네. 이거 예. 예. 예측 단계가 되면 와 그래도 간다. 와 간다. 아니, 와 그래도 진짜 개 어거지로 잡았어. 레전드. 와 이거 제카도 반응이 좋았는데 판단이 좋았는데. 생존의 신이 와도 저런 거는 그냥 진짜 포기하고 죽어야 되긴 하죠. 유연하게 잘 맞았던 모든 게 다시 보겠습니다. 제카 앞장으로 들어왔다. 야 들어왔긴 해도 우리 살짝 위험한 점프긴 했다. 네. 본인들 바텀에 리콜 타야 되고 상대가 저기 안쪽으로 다 들어갔는데 점프 탄 건 좀 위험하긴 했어. 허락은 알았다. 살았다. 하긴 뭘 살아나. 네. 모습인지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래도 어쨌든 상대가 미드 쪽에서 뭐 대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썼기 때문에 네. 이번 턴을 잡아가지고 최대한 좀 압박이라도 넣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이가 아직 궁이 없어요. 네. 아직 너네 다 도궁 아니야? 태 찍고? 그러면 어? 태 찍고? 바로 죽겠는데? 네. 그러면은 바이퍼 연계되기 전에 바이퍼 살 수 있나요? 야 이거 연계되기 전에 빠져야 되는데 네. 바닥에 와리가리 와리가리 어떻게? 저 절대 못 살고 그 다음 싸움.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요. 이미 전멸에 써져 빠졌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뒤로 탈 차이 탈 위치도 좀 차이가 나긴 했는데 살짝 위험했던 거랑 해가지고 3대1까지 벌어집니다. 야 물려서 죽었네요. 저게 포지션이 좀 완전 위험해 보이긴 했거든요. 바이퍼 입장 바이퍼도 디플러스기아 오늘 너무 아니 이거 진짜 디플러스기아 각성했나? 하나생명 입장에서 그래도 제가 오늘 승부 예측을 하나생명을 찍긴 했거든요. 다시는 내 속지 않으리 하면서 근데 설마 이게 거니까요? 예. 아 그런가요? 원래 저 친구들의 생존기 자체 실력이 예. 엄청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래쪽 타모도 어 그냥 이게 아 이상 깎였어요. 와 깨지나? 네. 그래서 그 파워 어, 반응 잘했는데? 근데 이거 인원이 적어서 제카 제카 와우 인원이 적어가지고 여기도 제카가 되게 잘 빨아들이는 구도였는데 사람이 없어서 어? 오? 탈리아와요. 오늘 구도 단독이 안 잡혀요. 와! 아니 더브팀만 만나면 힘이 뚝뚝 빠졌던 그 스프링의 디플러스기가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부터 아래쪽 교전이 날 때마다 탑에서 선천을 이용해서 킹겔이 내려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빈 곳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탑타워가 밀렸을 때 폰만 바뀐 게 아닙니다. 흰색으로. 아니 난 풀궁 할 때까지만 해도 뭐 하나 있는데 아 좀 실수했나? 했는데 이게 물론 용원을 건드리겠습니다. 하루 생명 이것도 보나요? 갤린이 상대가 어쨌든 또 이것저것 다 썼으니까 네. 이번에라도 우리가 턴을 잡아야 된다라는 네. 게 하나 생명인데 그렇죠. 디플러스기 하는 거 아직 또 칼리가 멀어요. 단 한 번도 지금 하나생명 5대5를 못해. 4대4, 3대3 뭐 단 한 번도 못했어 지금. 아니 이게 너무 허무하게 잡히는데요? 거기 밀어넣고 아니 이거 스카너도 못 맞고요. 그냥 돌진하는 걸 못 막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7대0입니다. 반격이 없습니다. 아, 사실 킹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디플러스기야. 네. 디플러스기야 아니 반이에요. 스카너 그 정도인가 본데? 아니 5반데? 그래도 싸움을 합니다. 야 보던가 그냥 자크 노텔이라며 빼면서 말린다 나 홍 안 돼
맞췄어 맞췄어. 성훈아 그거 땡기면 나 궁대. 얘 노플 돼? 돼? 노플이야 노플이야. 보자 보자 보자. 천천히 천천히 쓸게 스킬. 와 한 스카나 씨 레전드. 와 땡기면 군대 말 그대로 그게 그대로. 와 그리고 폴도 좋았다. 아 그리고 이미 예.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타를 하고자 하는 모습이 하나생명에게 나오고는 있지만 예. 사실 별로 위협이 되진 않아요. 믿을 게 용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건 그래서 승부수입니다. 여기 예. 한타에서라도 대박을 쳐야 되는데 상대 CC 연계가 말도 안 되는 조합을 과연 어떤 식으로 네. 드디어 처음 5대5거든요 사실. 되면요. 예. 이거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먼저 걸리면 죽습니다. 아, 이게 상대 아 스카너가 위치가 너무 무서운데. 예 바이퍼 빠져나 그리고 심지어 자크도 이미 뗄리가 없는 상태라서 핑퐁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빠지면 어떡합니까? 하나 생겨! 레오나가 레오나가 이리지 영계가 영계가 라카니오 라카니오 은근 은근 레오나가 딜 다 받아주긴 했어요. 먹고 야 스카노 아니 데미 아니 뭐야 어? 어? 아 이러면 붕괴되고 있는데요. 네 붕괴됐어요 이미. 제카 넘어갈 수 있나요? 제카까지 컸어요. 군대협 용은 먹었습니다만 10대협까지 그리고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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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끝났어요. 깊게 누웠어요. 넘어갔어요. 그냥 캔다 와 12대요. 아니 디플러스기야 오늘 나 맞네요. 팬들이 지금 팬들이 믿을 수가 없다. 와 이게 세상에 이게 네, 최근에 요 정말 좀 과장 못해서 요 몇 년 사이에 했던 게임 중에 디플러스기야 거의 최고의 게임 같아요. 완전 인정. 거의 그 정도예요. 아 그건 맞아. 이게 스카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디플러스기야가 이번 게임은 훨씬 잘했어요. 근데 그냥 저는 스카노가 지금 바이크 보면은 여기서 살짝 긁힌 다음에 얼로 그냥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들을 천천히 사냥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죠. 일단 이번 게임만 놓고 보면은 이게 하나생명이 뭐 충분한 건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생명이 이번 게임만 놓고 보면 전혀 인원 싸움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냥 4대3, 3대2, 5대4 계속 이런 하나 부족한 싸움을 계속해가지고 초반에 카정 들어갔는데 못 먹는 거 뭐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인원이 계속 적고 한 발 계속 늦어가지고 이번 게임은 약간 디플러스 기아가 훨씬 좀 운영이나 조직력이 훨씬 좋았던 게임. 19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 자야나 뭐 탈리아 네. 물었는데 이런 거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오네. 어 땡겨오긴 했는데. 와 이야 디플러스기야. 디플러스기야. 누가 우리 팬분. 그렇죠. 왜 내가 딱 찍었을 때만 진짜 10번 연속으로 찍다가 한 번만 찍었는데. 아. 아, 저 뭐냐고. 아. 우라차차 킹겐의 안정감. 아, 그럼 일단 뭐 사용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뭐 용궁쳐 뭐 쳐다도 못 봅니다. 다 골드 획득이 하냐. 와, 이거 좋다. 이게 딱 그 킬값만큼 차이가 나는지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 제가 이제 평소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죠. 네. 자, 그리고 뭐 새로운 이제 골드 획득 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킬 미니언 뭐 오브젝트 떠내요. 제가 아이고 그다음에 점프로 살아나는 거야. 근데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또 안 끝났어요. 또 연계 연계 해주고 그냥 연계 연계 와이퍼 뭐 와이퍼도 아니 넘어가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냥 진짜 이번 게임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학살게임이다. 이번 판 다음 판 보면 봐야 또 알겠지만 일단 이 판 같은 경우에는 합이 너무 좋아요. 아 이런 모습 그니까 합이 너무 좋아. 수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위치가 뭐냐 상관없이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만골차 가장 조심해야 되는 만골차. 와 아니 쇼메이커 전설의 쇼메이커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 개막전부터 이렇게 아니 개빨라 파티라고 연하거든요. 너무 쫄깃하거든요. 아우 쫓아간다 스카노 쫓아갔어. 바이퍼가 없대. 바이퍼가 쇼메이커라도 한번 잡자. 쇼메라도 때릴 사람이 없어. 와 레오나 진짜 단단하게 하다. 저게 워목이 체력 무려 천짜리. 그래 급하지 않게 여기서 선딱 정리하면서 18대 0까지 벌으려고. 어, 오플? 연계! 와 연계 봐! 시시 연계 시시 콜라보레이션! 예 이거 미쳤는데요 이거! 예 자크! 쇼메? 그래도 쇼메라도? 안 죽었어요! 1킬 먹었어요! 간신히 먹었어 21대 1! 그나마 진짜 1킬! 그래도! 예 그래도
그나마 1킬 GG. 아니 D 플러스 기야. 아니 진짜 와버린 거냐고. 니오 네오 신 D 플러스 기야. 진짜로? 근데 스카너가 저도 LPL 덴픽이나 뭐 플레이하는 거 보면서 하면 그 정도인가 싶었거든. 근데 이거 보니까 확실히 좋긴 한데 그냥 완전 좀 약간 슈퍼플레이도 많이 나올 법한 미친 챔피언 느낌 같은데. 그래서 이제 POG의 주인공이 누구일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번 세트 POG의 주인공은 일단 단독 1위거든요. 단독 1위 누구? 단독 1위. 와 미쳤다. 첫 번째 POG의 주인공은 쇼메이커. 선수 와 12표 가운데 10표를 차지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블루 사이드를 선택했고요. 뭐 그런 점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역시나 스카너 1픽도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꼭 그쪽으로 갈지 조금 수월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하나생명 쪽에서 스카너 1픽을 갈지 일단 탑에서 일단 이겨먹고 들어간다는 게 되게 커 보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대 스카너 1픽 애쉬가 여전히 풀려 있거든요. 정글 밴 저렇게 한 거 보니까 다시 한 이러면 스카너 1픽 그러면 너네는 네. 산테나 모델로 많이 좀 상대를 그렇죠.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여전히 저는 그 다른 것보다 애쉬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레드 진영 안 고를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애쉬도 좋죠. 그러니까 팀 성향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좀 있는데 일단 미스 것 같고요. 비에고 코르키? 되게 의외긴 한데. 놔둔다면 바루스 같은 거 그냥 누를만 하거든요. 잠시 대기를 일단 투패. 자 이건 어느 정도 스카너 위치. 투패로 한번 스카너 좀 패보겠다. 라고 본 것 같아요. 아지르는요 특히 LCK 기준. 자 알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알리. 옛날부터 코르키 원딜 있을 때 뭐 그때는 다른 픽들 좀 없긴 했지만 알리가 또 코르키 상대로 되게 괜찮았거든요. 옛날에. 오 카직스 비에고도 카직스가 좀 죽일만 하니까. 그리고 알리 나왔으면 뭐 레오나도 무난하게 노틸 벤이니까 앞라인 반드시 해야 돼. 여기서 탱포 안 뽑으면 그냥 게임 개박살 나기 때문에. 와 좀 아찔하긴 하다. 투패 코르키 아지르 비에고 스카너 까직 스탈리아 애쉬 알리 양 팀이 매치 10대 10이라고 자 두 팀의 대결. 여기는 뭐 투패 비에고 아지르 코르키 레오나 뭐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었는데 한화생명의 반격이 한화생명과 EMX는 D+기아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와 옛날에 바텀에서 원딜하던 코르키 생각나네. 자, 원딜 그때는 진짜 인광탄이 직발이라 그 들썩하면 이제 그 내 몸에서 터졌거든요. 그래서 11애들이 코르키 들썩하는 거 보고 이제 그걸로 3시대 씹는다고. 네. 출발합니다 이러면서 뭐 한번 들어가 보나요? 이게 이거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카직스가 카정을 들어온다? 그리고 시드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먼저 이렇게 돌고북부터 먹고 있기 때문에 예. 레드를 먹다가 뒤통수를 당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안 보였어요. 살짝 한번. 일단은 예 말씀하시죠. 이렇게 되면 피넛도 오히려 두 캠 차이가 나는 거긴 한데 아스마 섞였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번에 비에고가 또 강타가 있거든요. 점프 여기서 딜기를 먼저 W 안 맞았어요? 먼저 때리면 눈치 보면서 카직스 W도 되게 중요한 스킬이거든. 저게 올 수 있냐? 저 스마 카직스가 먹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탈리아가 약간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피넛의 카정의 의미 중이고 타워 두 대 유치할 캘만 하지 않나? 오우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방금 장면에 좀 연결됐는데 저기 그 벽돌 E가 있어 대쉬가 있어가지고 잘 참았네. 이제 유차도 옛날처럼 막 쓰기에 좀 어렵긴 해요. 그 시간을 많이 버리는 상황이 많이 연출됐죠. 유체화가 쿨타임이 30초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란이 체력이 급격히 빠지면서 스카너 한 명 한 명 궁극기 찍고 있고요. 자 유충건 드립니다. 하나 생명 이번에 유충 한번 유충 한번 건드려 보는데 레오나가 먼저 왔어요. 친구들이 좀 우르르 오고 있어서 예.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위쪽으로 몰아가기. 와 이거 위쪽에 아예 생각을 못했나 보다. 와 순간적으로 유충을 보낸 척하다가 미드 쪽에서 각이 나오니까 글로 전멸로 들어갑니다. 이거 전멸서 쫓아갈 것 같은데 안 쫓아가나? 맞았으면 또 연계될 뻔했어요. 이건 타이밍 좀 늦었네. 되나? 근데 궁 이건 타이밍이 좀 늦었죠? 그나마 두란이 수습을 하긴 했는데 빨리 했으면은
훨씬 더 플레이 자체가 조금 더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만 뭐 해도 나쁘지 않다. 그게 그래도 뭐 깔끔하게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좀 아쉬움이 남을 만한 좀 장면인 것 같고 이게 미드가 죽은 거를 제외하면 미드는 너무 잘 자른 거니까 그걸 제외하면 그냥 2층 두 개 나가고 앞선하고 있고요. 피넛이 아주 그쪽 와다나 그냥 뭐야 킬만 1대1 교환된 거라 만화가 조금 애매하긴 하고 그렇죠. 아 기절 비스킷 있어서 만화는 되는데 대박 와 하나 생겨 우리 날 수 있어 역시 스카너의 강점 그리고 도란의 어떤 스킬 와우 연속해서 뭔가 어메이징 그러면 마저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충도 유지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길이 한 번만 나오더라 말씀하셨는데 아 와드가 딱 꺼졌구나 지금 자 유충 쪽으로 가자 탈리아가 이게 조금이라도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좀 더 그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견제 그러니까 저 위쪽 무빙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와드가 방금까지 있다가 카릭스가 유충 잡고 있으니까 좀 안전하다 싶어가지고 킹겐이 자신감 있게 전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 가자! 와. 오케이! 야 가! 같이! 근데 여기서 도란이 수습했던 게 이후의 상황까지 본다면 결국 큰 역할이 된 거죠 또 그럼요! 가자 가자 와우 나이스 힐이 두 개가 넘어갔습니다 도란 쪽으로 그리고 이 코르키 레오나의 순간 누킹 능력이 대단하다고 그러게 이번 판 드라이트는 떡선만 하네요 떡선만 알리도 좀 연구를 했나봐 바텐쪽에서 힘이 좀 안 나오고 W를 먼저 찍으면 좋은 거는 그냥 W는 안 되는데 W를 많이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거든요 네. 반피 뽑았고요 붙들었어요 계속 때리면 계속 때리면 궁극기로 깔끔하게 죽었고 판정 이용도 굉장히 잘했고요. 예. 아, 근데 이거 웨이브도 커서 오, 이렇게 많은 게 좀 눈물 나는데. 이거는 좀 눈물 나는데 진짜. 네. 그래서 진짜 텔이 있긴 한데. 엄청 나오네. 예. 라인을 한번 받아먹는 턴이었는데 살짝 앞에 나갔다가 어디서 또 싸움이 열릴지 하나 생명은 계속해서 좀 뭐 카직스나 탈리아 같은 주요 딜러의 성장이 좀 중요하긴 해요 지금 이번에는 자, 여기서 턴이다. 괜히 앞에 나가서 못다 조금 욕심부리긴 했다 맞지만 비에고 역시도 화력이 워낙에 잘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사이드로 빠지면서 도주 경로를 물색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궁으로 뭐 포탑 쪽으로 땡기면서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계속 칠듯 말듯 하고 있는데 스카노는 카직스는 계속 성장해야 되고 보이지만, 괜히 그래도 용은 D플러스 기아가 템이 지금 되게 잘 떠가지고 뭐 원딜도 기회 나왔고 미드도 내셔 나왔고 템이 딱 뽑힌 타이밍이라 좀 세가지고 잘 먹었죠 위쪽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하면 네. 제카 위로 갔다 그 소식 자체가 아주 움찔할 수밖에 없겠죠 와 저 계열밖에 아무래도 아이템 저거 시간 무조건 잰 다음에 끊어줘야 또 제가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생겼을 때부터 참 많이 이게 사실 게임이 상대를 열받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뭐 당연하지만 다 주지는 웬만하면 않는 게 좋거든요. 그 다 줬을 때는 게임 견적이 아예 달라질 때가 많아가지고. 오 이거 너무 네 전멸서 이것도요. 뭐 하나가 연계된다고 하면은 또 막 다 날아오면서 연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쿨하게 쓴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서포터를 장난 아니다. 정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죠. 나한테 이렇게 당하면 진짜 열받겠지? 그 내가 타워 뒤로 돌아와가지고 알리사로 풀 W 하면 네. 진짜 개열받겠지? 아, 이 생각하면서 저도 서포터를 많이 플레이를 했던 거라서 이게 진짜 중요. 나서스도 비슷해. Q선만 나서스 안 하고 2선만 풍코인 나서스 하잖아. 막 베인 같은 걸로 나서스 패일 생각이 얼마나 신났을까? 예, 실상 한딱 만나보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지? 저 나우스가 2를 돌리면 좀더 밸런스가 그냥 너무 즐거. 더 잘 잡혀 있긴 하고 오브젝트에 따라서 위치도 바꿔주면서 네. 라인전 진행 중인데 아까 스카너가 이번에 나우스가 엄청 큰 버프를 받았거든요. 와, 아찔하다 아찔해 진짜. 오히려 어이구. 아니 아찔하다 아찔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점점 챔피언들이 크산테화 되는 것 같아. 아니 벽을 넘을 거면 벽만 넘게 하든가. 아니 이 벽궁을 넘을 거면 벽궁만 넘든가. 어? 골 빨리 돌아요. 그건 있죠. 디플러스 기아가 먼저 전령을 치기는 약간 더 부담스러운 게 특히 이제 전멸 빠진 비에고 입장에서는 잘못 쳤다가는 상대 CC 아니 스카노가 그냥 압박감이 장난 아닌데?
카마도 구도 못 잡으면 수긍이 되려나? 이제 궁극기가 다 돌아온 시점에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요소 생각 시도차 남았습니다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 버릴 거 버리면서 라인 관리하고 오! 이게 안 맞네. 그래도 클린즈? 와. 이 정도면 그래도 잘 흘렸거든요? 예. 그러면 전령을 막을 수 있나요? 어? 아래쪽 이렇게 바텀 밀고 전력 미드 갖다 받고 실제로 지금은 때려주면 하나 생명이 좀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예. 상대가 라인에 뺐기 때문에 그래서 미드를 날렸습니다. 결국은요. 물론 아래쪽 미드는 날라갔지만 그래도 바텀만 밀었고 설마. 네. 어 깜짝이야. 요즘은 박치기 한번 쓰고 다른 곳으로 이동 수단으로 혹은 뭐 재밌는 장면으로 깔끔하게 이어나가는 하나 생명이네요. 위쪽에서 전력 먹고 아래쪽에서 용까지 챙겼습니다. 하나 생명. 양쪽 다 저는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로 합리적이야. 조합 자체가 하나 생명이 꽝 붙었을 때, 뭉쳤을 때 킹라인과 CC 연계를 통한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잖아요. 물론이죠.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 굳이 그런 거를 완전 맞상대해지기보다는 약간씩 흔들면서 사이드 쪽에서 이득 보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탈리아도 귀환하고요. 그리고 디플러스 기아도 중립점 탈리아가 밟았죠. 바로 궁금 잘 쓰고 잘 뺐다. 원데이 코르키는 뭐가 좋아서 쓰나요? 이게 또 너무 깊게 들어가. 저게 이제 상대를 그러니까 그 게틀링 건 쓰고 때릴 때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 진짜 원딜 됐어요. 그냥 진짜 원딜임. 알리가 돌고 있습니다. 알리가 그 게틀링 건 없을 때는 뭐 그 정도인가 싶은데 게틀링 건 치고 이제 치기 시작하면은 진짜 세 가지. 어? 이러면은 테러가 없어요. 아니? 여기서 대기를? 어? 예, 연쇄 작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리 이거 뺏돌기가 있습니다만. 그냥 궁으로 풀 뺐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판에 당했던 걸 하나 생명이 돌려주기가 좋은 조합이라서 다이브까지 가나요? 네. 다이브요? 다이브? 우리 알리스타 다이브 조금. 왜? 그러면 비에고 빨리 오고. 자, 조금 과한데 다이브? 예, 좀 과하죠. 좀 과해요. 시하니까 상대도 좀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하나 생명도 유도하면서 결국 킬까지 만들었어요. 여기서 아시고죠? 딜레이시 있었거든요. 끝난 줄 알았죠. 예. 그냥 저 알리 위치를 전혀 몰랐죠. 에이밍이라. 알리가 되게 잘 탔지 뭐. 빼도 없고 사실 이게 순간이까지 투자된 시점에서 에이밍을 살기가 어려웠네요. 네. 서로 간의 결정적인 장면은 근데 스카노는 다른 거는 스킬 뭐 그래 어느 정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저 2는 진짜 좀 와 자 이거 여진 키고 알리도 버티고 킹겐 슬로우 걸어주고 스카노가 이제 지금 뛰어오고 여기까지. 있어요. 스카노가 아까 순간이동이 빠졌었기 때문에 전쟁에 바로 합류하기는 어려웠었고요. 애쉬가 최대한 괴롭혀주면서 못 지나가게 하고 있고 네, 스카노 여기 가고 스카노 쪽을 먼저 와 그냥 아,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빠지는 게 사실 좀 많이 시야적으로 이득이 아깝죠. 있으니까 이점이 있으니까 그냥 앞발키리까지 이게 만약에 스카노가 상대 좀 없다 싶어가지고 그냥 반응해가지고 궁 같은 거 했으면 또 머리 아팠을 건데 근데 탈리아도 탄거 하니까 전면을 쓰고 말았고요. 기세 봐. 기세가 중요해요. 롤도 기세 게임이야. 저희가 강조하는 거지만 오늘 야, 이거는 아 이번 썸머의 어떤 거 팀컬러로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디플러스 기아 진짜 매서워. 일단 저렇게 뻗고 봅니다. 오호라. 어? 바닥으로 에이밍. 알리는 전멸은 있었거든요. 네. 궁이 없는 알리였다 보니까 한번 노려봤고 이게 그냥 알리 한번 살살 놓았고 용 타이밍이 난데 에이밍 체력. 오. 전멸입니다. 자 서로 나름 교환. 그런데 용은 나오고요. 용은 그러면 디플러스 기아 쪽에서 좀 가져가겠죠? 근데 피도 갈았고 궁도 갈았고 근데 그 다음 타이밍에 풀이 없는 게 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딥기 입장에서는 잘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위쪽에서 자 제카가 열심히 타워를 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용은 2대1이 됐고요. 안정적으로 하는 거죠. 어 물론이죠. 이제는 사고 한번 나는 쪽이 바론이랑 연결되니까 아, 오 알리 높은데요? 물론 기지개 피고 예. 네 그리고 헬로도 옵니다. 탈리아 탈리아하고 있고요. 역으로 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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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고 와 그리고 에이리어스 그리고 죽여 그리고 바이퍼가 때리는 거 바이퍼가 때리는 애쉬가 때리면 근데 그래도 애쉬를 어 이러면은 그리고 아즈를 살 수 있나요? 피너치 와요? 못 살았어요. 피너치 세거든요? 네. 네 CC만 걸어두면 드리프트 와 된다요. 와 에이스 띄웠습니다. 처음에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닌데? 그렇죠. 이거 챔피언 아니야. 도란의 스카나가 워낙 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다시 보겠습니다. 딜라이 잡아.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거는 스카마 때문에 이긴 한탄데 진짜? 알리스타는 또 느낌이 더 다르고. 예. 여기서. 여기서. 아니 궁이 조코르키가 대박을 쳤고 네. 막 어지러운 난전이다 보니까 카덱스도 맹활약을 했죠. 아 그렇습니다. 그 여기서 그대로 활용이 됐고 병풍 한번 봐주고 진짜 길게 느껴지네요. 아니 조코르키가 죽었습니다만 아, 하지만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노 알리스타를 잡을 엄두가 안 나니까 여기서 딜로부터 잡는 거. 와 네. 드리프트 씨 스카노가 딜도 셉니다. 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죽었 끌었어 끌었어. 와 아니 레전드네 그냥. 칼리아 막 발빠른 친구들 왔다 갔다 거리면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저거 안 맞았어야 됐긴 해. 사실 스카노궁 난전에서 보기 너무 어렵긴 하지만 진짜 맞으면 안 돼가지고. 난제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뒤로 끌어주고. 네 기다려 먼저 스카노 쪽. 이거 어 에시고. 야 이거 어떻게? 아 꼬리 맛을 봐라. 그리고 에시궁 너무 잘 썼다. 아니 이게 CC 덩어리들이 많아가지고 니네가 그런 줄 알았어? 1세트에 니네가 이거 했어? 아니 그걸 금로 밀어가지고 쫓아간다고 또? 와 네, 진짜 스카노프도 부여할만 하겠습니다. 진짜 개초딩체입니다. 범퍼카 그렇죠. 사실 그래서 초반에 뭔가 빌드업을 잘 했어야 되는 딜러스 기아였는데 그 탑에서 사고가 몇 번 있었던 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만약 그게 역으로 스카노가 좀 많이 망가지고 티페가 잘 컸다면 운영상 아예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아, 스카노가 티페한테 계속 묶여있게 되고 그것도 맞긴 해. 뭐 티페가 더 빨리 움직이게 되고 네. 이런 스카노가 티페한테 좀 많이 말렸으면은 사이드 쪽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사이드에서 패버리면 되는데 3천차 나간 가운데 다시 보겠습니다. 앞장면 뭐 그런 건 아니긴 하니까 이번 게임 자체는 수정화 사이. 이야 이걸 맞히니 그리고 뭐 어떻게 한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레전드 와씨 그냥 이게 빨려 들어가도 다 잡히는 게 뻔해서 근데 오해 돈도 뭐 3천 가까이 차이 나는데 바론도 바로 딜도 꽤나 빠르거든요. 아 그래요? 불러낸다는 거죠 일단. 뭐 완전 먹겠다라기보다 이런 거 뺄 거 빼면서 한타각을 보자. 예 바로 빼네요 솔직히. 네, 네 그래도 아제르가 그나마 스카노 뚫을 만한 아제르도 딜이 세고 코르키도 딜이 약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오 패스 알리 더큐 수정화 살? 잘 빠지긴 했는데? 아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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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좋아하는 최선이고 그나마 하나 잡은 게 레전드. 근데 이거 잡은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 이거 잡아가지고 바로 못 가나? 하지만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면 예. 다행. 그러니까 문제는 정글이 없어진 거라. 맞아요. 아 근데 타이밍이 여기에. 나온다면서요? 바론 속도가 때려도 이 정도 나오나요? 스카노 궁 있어요. 네. 스카노 궁도 남아 있어. 야 기대된다 이제는. 이번에는 어떤 플레이가 나올까 스카노한테서? 정글로 스카노 앞에서 살짝 맞아주고. 와우 프리로 뭐 시간 다 끌어주고 아, 그렇죠 스카노는 어차피 그냥 어그로 끈 거거든요. 네. 나랑 놀자예요 스카노는 잡을 딜이 안 나와요. 네. 그렇다면 제 역할 잘해줬습니다. 그동안은 난 넬름 먹어버렸거든요 바로까지. 그리고 말씀처럼 진짜 잡을 딜이 안 나오네요. 디플러스 기아는 위를 도모하면서 용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네. 용도 먹으려고 하니까 또 여기에 이 정말 간단한 정갈이 드랍됩니다. 아 그러네요. 챔피언이 그냥 대놓고 돼요? 좋은 게 좀 느껴진다. 원래도 메이킹을 잘하는 뭐 니네가 다른 거 밀든 뭐든 이제 우리도 네 발언을 통해서 이게 레오나가 계속 변수를 만들고 위에서 한번 화살을 지나가 뭔가 만들어보고 싶은데 위쪽에 두 명 있을 때 뭔가 노려봅니까? 그런데 안 만들어져요 게임이. 레오나 아래쪽에 있는데 상대가 위를 뚫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위쪽은 좀 많이 비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밀려요. 3차까지 나갔고요. 이제 내각 타워가 공략 당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줄 때 주더라도 미드 억제기 주고 싶지 사이드 억제기는 당연히 주기 싫은데 네. 아 누구 맞대고 그래서 켈린이 레오나가 뒤늦게 올라오긴 하는데 탑 가르고 안쪽으로 진입을 해요. 켈리는 저 뒤에 있습니다. 억제기 나가기 전에 억지로 싸야겠는데? 싸먹는 각을 예쁘게 만든다는 게 예. 억지기 나오기 전에 억지로 싸우자. 억지예요 너무 안 싸워줘요. 그러니까 원래 엄밀히 레벨만 뭐 3단계 차이 나고 앞서서 뭐 3천 이상 앞서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예. 이런 거? 이럴 때 끊어야 돼. 이런 거? 디스도 안 나는 거. 와 니가 봐 니가 봐. 아 그나마 와 아니 이게 힘이 안 돼요. 카데우인데 마지막에 카딕스가 없는데 이제 4대4로 바뀌었어요. 네. 파이퍼 카이 뭐 아무래도 안 돼. 5대4로 바뀔 뿐인데 5대4가 아니죠. 아니, 그냥 탱커들이 죽어요. 그냥 파이퍼를 잡긴 잡았는데 문제는 어떡해요. 이 다음 어떡해요. 에이밍이라도 스카노 밀기 와 잡고 돌 던지기 잡면 그리고 탑 쪽으로 에이 설마 아니지 상태입니다. 네. 아니잖아 그거는 이건 안 되겠지 그래도 에이 다시 한번 탑 탭? 아래쪽 쭉
그나마 예 일단 근데 이게 문제가 미니언이 좀 많거든요. 예. 어 그렇죠. DP 빨리 하면서 막아야 돼. 네. 게임 끝낼 준비? 자 피노 잡고 그냥 대놓고 막 맞아주는 거예요. 예. 오늘 끝난 거면. 그렇죠. 나도 봐봐라. 나랑 놀자. 그거 그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짝둥이 나랑 놀자. 넥서스까지? 아니 소 정갈 메뚜기. 넥서스까지? 없는데요? 네. 뚫어내질 못합니다. 이거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일부 뚫었다가 지지. 아니 이게 진짜 그. 와, 좀 아찔한데 스턴인가? 딱 거기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전령 쪽, 바론 쪽에서 싸운 그렇게 땡겨진데? 거기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 그 전까지는 서로 뭐 할만하니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스카너 탈리아 좋다. 스카너로 양상에 거의 뭐 반대에 가깝게 1, 2세트가 진행이 와우. 스카너가 국가 탱커래. 아니 스카너가 딜 1등이야? 사실 밑에 세 챔피언이 이거 챔피언 아닌데요 진짜로? 아니 이게 상대 탱커팬 것도 아니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스카너, 이거 챔피언 아닙니다. LCK식 풀어주고 카운터 쳐자 차보자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카너를 두드려 팰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러니까 슈퍼 플레이가 나올 경우의 수가 너무 커. 이런 거, 이런 것도 그냥 쫓다가 둘 물려가지고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리잖아. 네, 보라 선수의 스카너였습니다. 스카스카. 맞습니다. 12표 중에 9표를 가지고 왔고요. 정글도 3표가 나왔습니다. 정말 상체 위주로. 일단 해볼까? 원래 이런 생각 한 번씩 들거든요. 네. 이렇게 별거를 말할 수 왔어, 왔어. 없어서 스카너 아닙니까? 풀어? 스카너 대처 풀고 카운터 쳐? 네, 있는 자신 있죠? 보이죠? 와! 스카너를 또 풀어? 그죠? 이번엔 럼블이 설마 함정인가? 그렇죠. 아 근데 럼블이 살아있긴 해.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프로? 이거 함정인가? 어? 이거 독이 들었나? 어? 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제리움이 걸러주세요. 네. 그때랑 똑같은데? 이렇게 정글밴드에 있으면 일단 넘겼고요. 이게 계획대로였다? 네 스카로 어? 이게 우리의 계획이었다. 네. 아니 이게 니달리를 심지어 뽑아버리면 뭐 탑에서 럼블 이런 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크산테를 할 건가? 여기서 뭐 다시 한번 니달리 먹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 물론 왜냐면 니달리를 뽑았는데 AP 탑은 또 못 뽑을 거 아니야. 그럼 미드에서 이제 미드탑을 AD로 뽑아야 되는데 설마? 이래놓고 진짜 또 특패에다가 노탱조합 한 번 더 하면 아 이러면 그쵸? 이러면 괜찮아. 이러면 나빼드. 니달리가 그만큼 높은 밸류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미드에서도 그냥 트리 같은 거 해야죠. 트리 뭐 코르키 뭐 네 예 네, 트리. 뭐 이러면 뭐 나빼드? 디플러스 기아 조합이 예. 되게 단단하고 좋기는 해요. 탈리아나 후웨이 같은 챔피언을 미리 뽑는 것도 방법인데. 까직스? 까직스! 요. 이번 게임에서 까직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앞라인이 든든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깔끔하게. 근데 오늘 개막전부터 재밌긴 하다. 일단 스카너라는 되게 핫한 챔피언도 나왔고 경기도 서로 좀 잘하는 부분들이 엄청 많았어 가지고 이번 개막전 되게 재밌긴 하다, 그죠? 레오나? 약간 폭킹도 섞여 찍스 레오나? 조합 구성 해보나요? 요새 미드에서 저런 AD 챔피언이 나오다 보니까 찍스도 많이 쓰거든요? 진 아니면 찍스인가? 진 아니면 찍스인가 본데? 지금 좀 약간 그쪽에 마음이 가나? 제리도 티어는 꽤 높습니다. 제리 티어가 높나? 아, 끝에 제리는 좀 되게 애매해 보이던데 요새 뭔가? 그럼요. 일단 제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UTF-POT이 다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리가 좀 애매하긴 해. 뭐 이렇게 하면 하는 건데 하면 하는데 이럴 거면 그러니까 다른 원딜을 좀 많이 선호한다 이거지. 정했고요. 렌 딜라이트의 렌. 네. 근데 또 나쁘진 않아. 자, 딥플러스 기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평 아, 딥기 피어리스였구나.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아, 뭐 지난 시즌과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가긴 했지만 그 비슷한 거 플러스 이제 패치 버전에 맞게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요새 잘 나오는 픽들, 메타 픽들 위주로 디플러스 기아도 잘 뽑은 것 같고, 저는 솔직히 그 하나생명의 카직스가 되게 좀 애매해 보이긴 해요. 저 자리가 많이 나올 거고 잘 마지막 세트 시작했습니다. 사실 킹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승리한 세트에서 양 팀의 정글러들은 모두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틸러스가 사악사악. 그렇죠. 뭐 제리 쪽이 좀 웨이브를 밀려고 하는 되죠, 느낌이죠. 더방패 빼주고 그리고 탑이 근데 난 디플러스 기아가 뱀픽을 잘 짰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맛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무섭긴 해요. 이게 스카너가 혹시 슈퍼플레이에 가서 게임 이기면 여기도 이제 사용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왜냐면 두 번 연속으로 지금 1세트 스카너로 맛있게 빨고 지금 2, 3세트 두 번 연속으로 준 거라
니달리 쪽에서 들어가는 건데 예. 이게 미드 바텀 주도권이 예. 있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죠? 그렇죠. 보통 와드 네, 걸리긴 했어요. 있는 쪽이 선택을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와드를 미리 박아놔서 카직스도 대처를 할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노틸이 두꺼비 한번 봐주면 딱인데. 다른 걸 때리고 있습니다 정글러들이요. 사실 뺏기는 두꺼비를 봐주진 않았고 두꺼비 봐주면 좀 무서우니까. 그거를 그냥 이 정도 받아들이고 동선했잖아요. 또 그냥 나쁘진 않거든요. 맞아. 저런 카정 들어오면은 사실 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렇죠.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안 되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카정 당하면 영원히 카정 당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빠르게 근데 요새는 한 번 카정 당해도 막 사지가 분해되는 뭐 그 정도의 고통은 아니어가지고 또 다른 상대편 쪽도 한번 가볍게 맞아. 옛날에는 시간이 안 떠가지고 다 쟀거든요. 몇 분에 뜬다? 근데 요새는 뭐 특히 이제 딴 건 모르겠어도 상대 레이스는 꼭 재가지고 그거 이제 꼬박꼬박 가서 파먹고 그치 젠 시간 꼬이게 하려고 일부러 한 마리 남겨놓고 그래서 이제 바로 유충 나오자마자 치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트리스타나에게 있어서 6층은 정말 소중한 오브젝트이기 예. 때문에 진짜 그때 그 무력감을 아는 사람만 알아. 산타 졌는데 아 산타 졌네 우리 정글 둘러가야지 하고 늑대를 뛰었는데 늑대 한 마리 남아있고 레이스 한 마리 남아있고 그냥 성장이 두 배로 격차가 벌려지는 거야.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잔반이 자동으로 사라지니까 게임이 점점 쉬워지고 있기는 해. 어 게임은 점점 쉬워지고 이제 캐릭터들은 점점 답은 뭐 서로 파밍하다가 누가 더 그렇게 내가 사기냐로 싸울 거 그리고 어느 옛날에 엄청 급하지 정글링하다가 좀 큰 거 같아요. 어. 그러니까 조합적으로 탑 레벨 못 찍어가지고 어 이런 느낌 땡겨서 많이 맞긴 했는데 피로 잡고 점프 와 서로 난리났다. 오 너만 납치하냐 나도 납치한다. 그래도 요 킹이 잘했죠. 상대 풀도 뽑고 카직스 턴도 뽑은 거라서. 그래서 루시드가 너무 편안하게 카정을 하고 있고요. 네. 받아줬거든요 킹겐이. 아 킬각이 아닌가 봤습니다만 또 킹겐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저게 최악의 맞아, 경우 산테... 카직스가 갔는데도 역으로 스카너가 잡힐 뻔했어. 역으로요. 그렇죠. 카직스 아니었으면 스카너가 죽을 뻔해가지고. 자 그러면 킹겐이 잘했죠? 어? 유충 먹고 드디어 이 게임에 일단 그러니까 턴이 밀려서 뭔가 그래요, 아~ 그렇죠. 좀 분기점이 올만한 때문에 플레이가 나왔어요. 그 바텀 푸시도 디플러스기에서 네. 했고요. 이런 거 죽을만한데 죽을만한데 빵. 이게 플레이 기가 막혔고요. 지렸다. 이거는 킹겐이 다 만들었다. 킹겐이 만든 플레이가 여기까지 이제 불러온 거예요. 봐도 무방합니다. 지렸다. 원조 긴거 흘려줬고 예. 그러니까 그냥 욕만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상대 정글을 잡기까지 했으니까요. 이득이 두 배 세 배 되는 거죠. 아, 오늘 디플러스기한 한번 스킬 맞으면 그냥 할 수 있으면 끝까지 쫓아갑니다. 상대편 죽일 때까지요. 이대로 디플러스기한테 내주게 되면 그 차후에 있을 운영 디플러스기한 근데 조합 밸런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아 글쎄 저 뭐 카직스가 진짜 애매하다. 아 이거 그 사이드 쪽 이거 좀 불편함. 힘이 있어야 상상인데요. 지금 당장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 이게 자차 킹게 그러니까요 이거 아니 버렸어요. 아니 이게 여기서 스카너고니까 예. 아니 대황계 위쪽에서 싸울 수 없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오브젝트는 킹겐을 통해요.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예. 이 오브젝트 타이밍을 벌어줍니다. 말 그대로 사기엔 사기. 오 예. 어, 그리고 캐황의 그래비 답줄이 네. 아주 날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요. 딱 저기 위에 보이자마자 했나 보다. 어, 그래서 여기서 루시드랑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카릭스 힘. 아 그 제카도 같이 찔러주면요. 그냥 무난하게 카. 아우 뭐 먹었어요? 그렇죠. 네. 저 카이브 먹었다고 해서 막 엄청 가지고 있는. 한타력은 계속 있겠지만 네. 약간 어? 기분 나쁘고 그리고 어? 만약에 어? 안쪽으로 어? 네, 이러면은 지나갑니다. 와 그래도 와 피했는데 니달리가 우와 와 진짜 아니 살아 갈 뻔한 게 더 웃겨 진짜. 반대쪽? 예. 너무 잘 잡았다. 내리 없어서요. 예. 맞아요. 이 게임은 진짜 대왕겐이 그냥 하드 캐리하네. 풀이 아마 실쿨이었을 거예요. 그 산테랑 같이 돌아가지고 거의 다 했어요. 실쿨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지만 예. 상황을 정말 잘 야 이거 만든 개발자는 이 장면 보고 얼마나 즐거웠을까. 여기서 산테가 긴벽 땡겨오고 여기서 스카너가 긴벽 넘어가고 잘 진짜 레전드 느낌도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먹잇감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할게요 형님 하면서 집요하게 가서 어떻게
어떻게든 물어뜯어야죠. 예. 아, 발톱 맛을. 그러니까 젤이라는 챔피언도 결국 초반 라인전이 어려운 거지. 성장하고 나면 기대감 엄청나잖아요. 예. 젤이는 라인전 초반 아닙니다. 그냥 예. 무난히 넘어가면은 좋죠. 젤이. 미드 서기 시작하면서 2, 3코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젤이 힘의 폭발이니까. 사실 요새같이 탱봇이 이렇게 나오는 메타에서는 젤이 라인전이 어려운 것도 아니긴 해. 젤이가 견제받는 게 아픈 거지. 원콤은 잘 안 나가지고. 용은 한번 하나 생명이 끊어주는 걸로 보이는데 어차피 디플러스 기아는 위쪽으로 지금 힘을 주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전령까지도 챙길 수 있는 시점이라 사실 이 교환 자체가 기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디플러스 기아 그래서 혹시 예. 이게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혼자 치면? 네. 그러면 싸움류도 하나요? 예. 어? 피넛이 아래 정리하고 올라온 거예요? 싸움 커지면 탑들 둘 다 예. 순간이동 가능해요. 어? 탑들도 올 수 있습니다. 일단 근데 아지르가 예. 합류할 수 있는지도 봐야 돼요. 서로 바텔! 예. 이 싸움이 결정판대 예. 지금 산테냐 위쪽에 켈린 일단 노틸러스가 스카너냐 스카너가 일단 먼저 시작했어요. 스카너가 일단 하나 잘랐어요. 켈린 잡혔어요. 그리고 전령 먹고 그 다음에 산테 오 잘못 들어갔다. 아 잘못 들어갔다. 아 잘못 들어갔어요. 이게 스카노다. 안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그냥 잡히고 말았고. 신형 입장에서 아 진짜 개웃게 되냐. 어떻게 게임이 이렇게 서로 탑 챔피언으로 이렇게 가냐. 탑맨 구도에서 디플러스 기아가 약간 안일하게 전령을 어이쿠야. 어이쿠. 어떻게든 살긴 살았다. 눈 때문에? 눈 먹고 죽게? 아, 눈 먹고 죽게도 그럴 수는 있는데 눈 먹고 죽는 게 이득이려나? 눈 먹고 죽으면은 그 빈 시간 동안 또 손해긴한데 이게 전령이 막 떡벌들을 먹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네. 아, 그 전에 전령 싸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먹고 서로 탑들이 궁으로 나오는 상상했다고. 도란의 위치가 스카너야. 바로 저렇게 노틸 쪽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위치였고, 그러니까 스카너가 지금 벽에 넘어 다니는 게 진짜 엄청나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손해를 먹고 본 시점에서 끝까지 못 먹은 순간 어떻게 살아날 수 없었다? 없었죠.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얼마나 어? 아 절대 선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챔피언 날먹 마인드면 저기서 이제 모두의 입에서 먹고 궁으로 저기 나올 생각 했나 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냐. 진짜 얼마나 챔피언이 그러면 부패사슬도 소진 됐거든요. 근데 또 이걸로 미드 밀었으면 개이득인데요? 저 전령으로 미드를 밀었네. 들어가는 쪽이 좀 미드를 못 밀면 손해인데 네. 저 전령으로 어쨌거나 미드를 밀었으니까 이러면 또 기분 좋긴 하다. 과연 산테냐 스카너냐 그런 것도 사실 아니 트리 왜 투코인가요? 저 나보리 명멸검이 네. 굉장히 좀 싸졌습니다. 저게 이제 2600원인가 그 정도 하는 초가성비 아이템이어가지고 굉장히 싸요. 저 나보리 명멸검이 되겠군요. 그렇죠. 조금 안 좋은 타이밍에 잡혔죠. 예. 와, 그 타이밍에 아니 진짜 이게 내가 D플러스 기아 반대편을 찍자마자 이게 아주 먼 데까지. 자 D플러스 기아와 하나생명 e스포츠 이번에는 D플러스 기아를 믿지 않을리. 그동안 너무 딥기를 믿어서 발등 너무 많이 찍혔어. 메타도 제 생각에 하나생명에 좀 더 괜찮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이번 1라운드 첫 번째 경기나 하나생명 e스포츠에 걸겠습니다. 그게 아직 돈 차이가 그렇게 막 많이 나진 않아서 또 봐야 되긴 하는데 거기에 루스드가 양쪽 다 할 말 있어요. 네. 그리고 은근히 도란도 돌을 계속 던지거든요. 아 그렇죠. 서로 뭐 던져내는 게 쏴대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앞장서고 있는 킹겐과 도란이고요. 용을 건드립니다. 네, 하나 생명. 서로 호킹 룸식. 호킹. 호킹 호킹. 라인이 바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생명이 먼저 호킹. 던지는 건데. 켈린 켈린 켈린. 켈린 죽었다. 근데 이거 도란이 풀궁 날리긴 했거든요. 좀 봐야 돼요 이거. 와 그냥 벽 박아버리고. 와 이거 빠졌다 그냥. 켈린이 제대로 빨렸다. 대치가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포킹을 해야 되는데 니달리 창보다 스카너 Q랑 바루스 스킬이 훨씬 압박돼가지고 그냥 다가보려다가 망했나 본데? 와 이거 게임 순식간에 날라갔는데요? 이거 먹으면 진짜 날라가는 느낌? 근데 이게 체력관리가 좀 애매해 보이거든요? 그래도 하는 게 맞습니까? 안된다 안된다. 이거 먹기 너무 빡세지 않나요? 먹기 너무 빡세지 않나요? 이거 이제 앞에 슬슬 밀면 이거 체리! 아 제리! 더 안되나? 까비! 있는다? 이어요?
이을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이을 만한 것 같기도 하고 바로 대표준 꼴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피넛이 있긴 한데 피넛도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라서. 예. 그러면 작전명 왕호야 이거 김종인 선수도 왔는데 바로 죽은 거 회사주도 흘렸고. 예. 네, 그래, 나름 포킹 스킬로 한번 밀어내고 있어요. 6천대까지 빠졌습니다. 피라 준비죠. 걸겠다 이거는. 예. 아지를? 어 까비! 오! 노트에 잡혔고 피넛 죽었고? 근데 아래쪽에? 오! 창으로 스카너 잡고. 우와! 야 G플러스기야! 바로 결국은 쌈보겠습니다요. 하나 생명은 이득을 보고 나서 약간 흥을 냈다라고. 그니까 신났어. 아, 이게 여기서 진짜 너무 맛있는 그냥 개꿀 맛으로 이득 봤는데 여기서 이거 잡고 녹였어요. 그다음 이렇게 되니까 앞라인 네, 고립됐던 킹계를 야 용도 먹고 킹계까지 잡고 나머지가 할 게 없거든요. 지금 웨이브가 바뀌고 있었어가지고 사실 탑바텀 미드 웨이브 밀면은 그것만 해도 완전 개꿀 맛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바론 치다가 지금 카직스 피바. 시아가 여기서 잘한 게 뭐냐면요, 카직스가 스틸을 계속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안쪽 시야가 없구나. 안쪽 시야가 조금 애매하게 있었네. 상대가 때리는 거에만 보여가지고 안쪽면서 아래쪽 마크를 계속했어요. 보시면은 나중에 카직스가 그래서 스틸 강 되게 애매했다. 되게 애매했어. 나오거든요. 안쪽 시야가 안 나와서 아래 마크와 위쪽 바론의 적당한 데미지와 이런 것들을 유지를 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들어갔는데 많이 남아 피나다가 뺏길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아래쪽 우리 이거 스카너가 초 슈퍼 플레이하는 거 아니면 이제는 그렇습니다. 게임 조금 빡센데요. 판단을 했고요. 네, 이제는 6, 이 골드 차이 지금 확 벌어질 거거든요. 한 4, 5천까지 힘들죠. 맞습니다. 파워 두 개만 밀고 카정만 닿으면 그 정도 차이 날 거라서 파워플레이 2100 스카너가 트리랑 젤이 땡겨면 모를 게 바텀도 날아갔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라인을 막을 힘은 있어도 양쪽에서 몰아치면 방법이었거든요. 아, 뭔가 메이킹을 통해서 반격을 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웨이브는 조금 시간 기다리면 오겠고요. 반 정도 피를 뺐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즈르 템트리 보란 체력이 좀 많이 달긴 했는데 들어가서 슈퍼토 싸우고 한번 핑퐁을 할 수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번 턴? 이번 여기도 무리하면 안 되죠. 딥기도 무리하면 안 되죠. 딥기도 돈 많이 벌었거든요.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하고 용 준비하자. 집 갔다 와서 용 준비. 상대가 뭔가 제일 남은 건 스카너밖에 없는데? 아지르도 근데 템이 약하진 않다. 아지르랑 바로스랑 이제는 근데 성장 차이가 좀 나서 그걸 구워 막았고요. 차라리 상대가 용을 갖고 온 템만 보면 성장 차이 거의 없긴 한데 플레이가 나을 수도 있고요. 하나생명 입장에서 강탈에 아니면 쪽으로 가나요? 그러면 깊숙이 합류합니다. 레이위치 레이위치. 그래서 약간 끌어들여. 다시 누가 먹었어? 빨간 팀 먹었어요. 와 먹고. 봐야 돼요. 지답 안 해요. 이대로 끝내면 디플러스기야. 열받죠. 기분 나쁘거든요. 열을 받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네요. 디플러스기야도 막 열자니 막 들어가면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스카너가 슈퍼 플레이할 수도 있고 아지르랑 바루스한테 빨릴 수도 있어가지고 막 열기는 무서워요. 아 애매하다 애매해. 나름의 역할은 있고. 네. 자 CS도 어느 정도 뭐 비슷해 준비했고요. 어 이런 다 근접.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연해요. 오야. 끝까지 고. 살아가긴 했는데. 그러면 그 대신 레를. 아 조금 더. 이제 뭔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기에는. 왜 워머부터 올리나요? 서포터들은 워머그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근데 워머그가 체력이 750이었는데 처음으로 버프돼가지고 그래서 탱포들이 워머그를 먼저 공격하는 건데 레레 와드가 지금 소진이 돼서 집타임 잡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치게 안 치게 우리가 하게 안 하게 예, 지금은 네. 치게예요. 네. 쳤다 몰라요. 시야가 아 바로 다시 다시 피워지 시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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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를 또 언덕으로. 아니 이건 진짜. 자 켈리는 죽었습니다만 바로는 넘었고요. 근데 버스 진짜 잘했다. 웨이스 키즈를 하다 보면 결국에 시야가 꺼지는 쪽에서 그 계속 체크하는 게 어렵거든요. 아... 그리고 네 그리고 물론 이것도 스킬의 변수가 있긴 있었겠지만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네. 게임이 약간 애매했다 보니 해주고 나면 서포터가 몰아준 거라 나쁘지 않긴 해. 다 지워주니까. 그렇죠. 저게 엄청 커요. 근데 왜 이렇게 그렇죠, 이게. 불안불안하냐 뭔가. 아 그래서 바론을 먹은 거 디플러스기 뭔가 하나 생명. 그래서 미드로 달려. 네, 뭔가 뭐 할 것 같냐고. 미드 비었어요. 미드 비었어요. 내각 타워밖에 안 남았으면 사실상 탑 제외하군요. 당장 드래곤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10여초. 예, 조금 시간 남은 걸 이용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재미 좀 봐야죠. 아직 예, 900원밖에 너무 멀었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가 자리를 막 최소한 위치라도 좋은 위치 잡아야 되니까. 카디스가 시야 봐주고. 잡았죠.
바시. 예, 용 근처. 그냥 버스트 하기에는 조금 서로 이게 체력이 많아요. 이니시가 좀 예,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얼굴 닿아요. 아, 스카노 압박감이 지리는데? 네, 한번 생명. 아니, 스카노 압박감이. 네. 여기서 다시. 예, 용도 뒤에서 용을 쳐요. 용버스트, 용버스트. 그러면 디플러스 기아도 이제 나가야 돼요. 돼요. 들어갈 거예요. 아, 나가야 돼요. 아, 장기라 기아도. 아니, 스카노 압박감이. 오! 야, 아니, 스카노 압박감이. 아니, 근데 이게 좀 보면요. 근데 그건 맞아요. 지금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저렇게 못 들어가면 다음엔 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번엔 디플러스 기아가 그냥 박아가지고 템 좋은 거, 스페이 좋은 거를 바탕으로 이겼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저렇게 달려오니까 압박감이 지리긴 해. 이게 뭐 니달리 포킹이 맞은 것도 아니고 뭐 힐로 채운 것도 아니고 대치구도에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스카노 때문에. 아, 저게 스카노 때문에 대치하는 게 무서운 거, 압박이 좀 심한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맞죠, 제 생각에. 그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거지. 그럼 씨나 스카노 왜 줬냐? 어? 그 정도인가 하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합이 저 스카너가 압박감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아까만큼 유리했으면은 그냥 사실 조합이 차이가 막 그냥 못 이길 정도의 조합 차이가 절대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있어. 이게 니달리 창을 좀 맞추고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바루스랑 카직스는 밤 끄시고 막 이래가지고. 물론 어차피 아직도 한 방이긴 하거든요. 다섯 명이 니달리는 맞아. 니달리는 한 탈라 그러면 심적으로 좀 부담되긴 해. 자, 그래도 어떻게 니달리 했는데 어디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워낙 서로 세다 보니까 어떻게 잘 해야지. 전적이 불리하다 싶으면 아예 발을 빼는. 상대 바로 포커싱 할 때 바텀으로 밀고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상대가 오기 전에 순식간에 좀 압박을 넣고 싶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괜히 또 몸이 쏠리게 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네. 아니면 그건가? 물론 상대도 뭐 디플러스 기아가 장로를 뽑고 싶었나? 네. 그리고 네, 이제는 빨리 집 가서 이제 바론 네. 쪽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지연되면 바론 버스 당합니다. 네. 아 근데 결국 저것도 스카너가 몸이 앞으로 쏠렸으면 한번 끊어볼 만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턴이 또 밀린 개념이 그렇죠. 되는 거.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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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하나 생명이 너무 좋아요. 어, 좀 빠를 건데 여기. 네. 안 보여요. 딜이 빠를 건데 이미 먹었는데. 아니 나름 뭐 아마 보여야 들어가 좀. 어...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그냥 노태 가. 이러면 노태. 아니 올드 구 디플러스 기아. 부활. 그래서 디플러스 기아가 저희가 거듭 강조하지만 한타에 대한 자신감. 이 롤이라는 게임이 어지간하면 한타를 해야 돼요. 예. 내 쪽으로 먼저 한번 내 죽나요? 아, 네, 마무리가 안 됐어요. 마무리 안 됐고 스카노? 스카노가 안 무딩하면 스카노 압박감이? 그러면 폭레가 빠지면 이니시 수단이 없거든요. 아, 그리고 막 경기 찌찌찌 하는 것도 부담이에요. 아, 그쵸. 4용에 그게 위험이거든요. 한타가 나쁜 조합은 아니고. 딥기 조합이 한타가 나쁜 조합이 아니야. 니달리가 껴있어서 애매해 보이는 거지. 편한 구도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 압박감이 좀 세게 느끼는 거 같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내각 타고까지 이게 열각을 못 잡는데요. 예. 지금 이미 막 네 순개만 타 보니까 하진 않겠죠? 아, 이게 구 올드 디플러스 기아가 아니 어디서부터? 그 상황도 딱딱한 것도 아니었고요. 신겐이 도와주면 좋은데 사실 크산테도 뭐 구도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겠지만 원래 크산테가 그냥 대놓고 앞으로 가라기에 크산테도 그냥 그냥 두들겨 맞다 터져요. 맞아. 산테도 주 이니시 그건 아니야. 상대 빈트메시를 약간 후각한 느낌. 미드쪽 비었거든요. 네. 어? 미드가요? 어어? 네. 이게 드래곤에 집중하다 보니까 근데 위치가 계속 중요해요. 예. 그리고 한번 더 가보자. 이거는 위치를 계속 봐야 돼요. 윽쟁이까지? 지금 하나생명 입장에서 미드 압박해서 상대 본대에 무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로 쪽 회전하면서 유리한 제리가 갈렸는데? 스카너를 때리죠. 제리가 갈렸는데? 제리가 갈렸어요. 여기 있다. 근데 이거 딜러 두 명 없어요. 딜러 두 명 없어요. 그래서 다시 위치 잡고 있고. 근데 폭내 먼저 쓰고. 여의자. 상대가 흩어져 있다. 그냥 여의자. 제리랑 스타가 와야 되고. 빨리 와. 이제 왔어요. 이제 빨리 와. 이제 왔어요. 어, 병 넘어. 와. 됐습니다. 그러면 장로를 친대요. 장로 그냥 아, 여기 너무 괴롭다. 아, 맞았다. 으아, 괴로워요. 예, 탱커 중에 하나가 없는데. 괴로워요. 장로 체력. 아, 근데 이거는 장로를 저 체력이 없는. 그냥 들어가? 많이 때렸다. 딜라 많이 때리긴 했어요. 근데 스카노가 골이 안 맞긴 했고. 와, 근데 이거 마무리하고 나왔어요? 제리고? 제리 쇼타임? 아, 딜리 먹었다. 딜리, 어, 돌아 죽나? 돌아 죽었고. 이거? 어, 장로 먹었어! 집 가야 돼요. 하나는 가는 것 같은데? 와, 다 끊었어요!
트렸다. 그리고 싸움. 그리고 본대 싸움. 지금 결국에 근데 이거 장로가 트리랑 제리가 남은 게 크다. 이거 이 장로로 게임 끝낼 수 있으면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리한테 장로가 들어간 거라서 이게 엄청 크거든요 지금. 이 나오게 됐고 그러니까 또 생각보다 딜각이 나왔을 때 할 만한 구도가 나왔죠. 네, 그리고 경기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좋았는데 이후에 도란이 상대 딜러를 여기서 스카너가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여기 한타는 저거를 잡고 나오긴 했지만 피도 너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장로 버스하는 이 타이밍. 와. 장로를 먹으면 웬만하면 이기죠. 네. 물론 여기서 아드레가 백도어 판단을 하고 집을 막 가니 많이 하는데 집을 잘 갖고 드리스타나가 그러니까 뒤돌아서 막 다시 싸우고. 아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지. 이쪽에서 희생은 뭐 방법 없습니다. 대신 경기는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미드. 진격중. 우리 계속 싸우는 거. 장로 1분. 와 게임 끝내고 싶은데 D플러스 기아는. 뭐 그냥 근데 타이밍이 못 밀겠는데요? 못 밀겠다. 진짜 힘들게 먹었거든요. 바론 볼까요? 네, 이걸 한번 또 살려. 바론 자리 잡고 바론으로. 빨간 팀의 포트야 입장. 이번 시즌 또 얼마나 역대급 시즌이 되려고 이거 개막 좀 첫 경기. 근데 이게 서로 장기전이고 이게 3판이선 꽉 가는 게임이라 이거 이기는 쪽이 기세가 너무 좋긴 해. 서로 이제. 약간 지난 시즌 기준 거의 뭐 3등 4등을 계속 좀 하던 그 팀들이라 오늘 지고 집에 가면 진짜 기분 안 좋겠다. 자 각각 뭐 내각 타워 하나씩은 뭐 조금 더 뚫리. 와 제리 서풍. 서풍은 뭔가요? 서풍이 이제 그 신발에서 올리는 아이템이었나? 버텨야 되고요. 자 잘 걸긴 했는데 터트리만 하다 터졌고. 근데 켈린도 죽었다. 서포트 없이 4대4. 네. 근데 이거 밀고 들어가는데요. 서포트 없으면 4개 태야. 아 이거 킹겐 어떻게? 아우 꼬리가 안 맞았어요. 트리가 바텀. 트리가 바텀. 트리가 바텀. 트리가 바텀. 파견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들 가서까지도 예. 아들 테 잘 썼다 근데. 근데 그러면 이쪽이 비거든요. 예. 그래서 눈치. 자 아래쪽이 아니면 이렇게 되면 트리스타나만 순간. 어 근데 이거 제리가? 제리가. 오와. 어 스카우 땡겨서? 스카우 땡겨서? 그 제리가? 제리가 병 넘나 설마? 와 이거. 근데 이거 파루스가 샷! 꺼내는 게 되게 바이퍼가 꺼내는 게 아니 지금 한 명 잡은 거 진짜 예. 너무 큰데 물론 컨디션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체력 관리가 안 돼요. 쌍포가 있습니다. 하루 생명이 쌍포가 그대로 있어요. 아 사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집 갔다 와도 될 시간이 예. 가리스. 가리스 왕호야! 왕호야 망했다 하루 생명. 이러면 바이퍼가 설마. 장전을 했는데 다시 한번. 아하 와우야. 그래서 중간에 뭐가 됐대?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먼저 잠을 쓰면서 아따끼야 내가 열만 나. 바로 여기까지 궁까지 딱 찍고. 근데 어쨌든 열었고. 저거 하고 켈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 여기서 판단. 저게 바루스 궁 꽂으면은 어떻게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나머지가 버텨봐. 네. 특히 도란이 이거 뭐 한번 하려고 옵니다. 킹겐이 좀 위험해 보여. 근데 여기를 버틴 게 컸죠. 나도 먼저 사기 챔프야. 예. 그래서 버티고 나니까. 그래서 버티고 나니까. 예. 막는 과정에서 아제르 순간이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인원이 4대3이잖아요. 그리고 스카너가 약간 시간 끌어주려고 앞에서 대치하는 건데 낚아채가지고. 그렇죠. 예. 와, 스카너도 걸리면 못 버팁니다. 자, 에이밀 추가 킬. 어렵다. 좀 어려워. 의미 있는 득점을. 예.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 게임. 텐데. 어디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뭔가 라인 관리도 장로하고 연결된 이 바텀 웨이브를 계속해서 디플러스 기아가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정식 한타는 하나 생명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노트를 성공하라면 메일을 먼저 잡았어요. 그래서 메일이라 근데 켈리 위치가 조금 애매해졌네. 네. 다음은 때 다시 나오고 잘 나왔죠. 와 잘 나왔다 그래도. 와 무서워. 들기 하면서 나오고 오! 이런 거 커요. 이거 크다. 제일 컸으니까요. 오! 어 피 다 갈려 다 갈려. 뭐해 피 다 갈렸다 이거. 전선이 좀 밀리긴 했는데 억지로 나가야 되겠어요. 억지로 어 아파요 이제. 도란도 많이 아파요. 그리고 켈황이 네 켈리. 와 결국 켈황. 어 잠깐만 트리 죽었는데. 근데 에이밍이 결국 켈황이
이야 결국 켈황 디플러스기야 미움받을 용기 역시 그 용기를 발휘한다면 그건 칭찬받을 와 디플러스기야가 중간에 헤매가지고 이거 설마 했는데 디플러스기야가 이건 진짜 크다 딥기가 하나생명을 상대로 그러니까 딥기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부만 잘 잡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딥기가 하나생명 상대로 이긴 것도 크고 본인들이 잘해서 이긴 것도 크고 와 진짜 지렸다 이걸 딥기가 이겼네 그렇죠 많이 했었고 근데 아 결국 내가 안 찍을 때 한 번 아 막 진짜 심한 속으로 찍었는데 과감하게 쓰고 참 켈린 선수가요 쌓이고 있던 데스스는 그저 숫자일 뿐 잘했다 디플러스기야 그렇게 행복하면 된 거야 진짜 시원한 이니시 두 번 아 다음 주는 디플러스기야 다음 주 두 번 찍어야지 아 오늘 뭐 팬분들 얼마나 다음 주 T1이라고요? 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T1 공연 또 우리 찍어야지 또 너무나도 중요한 시즌이고 아 몰랐으니까 근데 스카너가 대응이 안 되는 그러니까 스카너가 슈퍼플레이가 엄청 잘 나오는데 약간 대응이 안 되는 챔피언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야 이거 나 한번 꿀 먹을게 한번. 야 리스크 주고. 와 여기서 DDC. 내 야 나 스카너 쪽 자리 줘. 나 이거 큐 스택 쌓고 이거 걸 수 있으면 그냥 걸게. 야 나 여기 자리 줘. 안치. 쳤어. 야 얘들아 나 자리 너무 좋은데. 아 오케이. 야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야 앞으로. 야 그냥 시작부터 같이 시작할게. 야 앞에. 약간 생각해. 걸어. 야 한 차. 아 잡았어. 야 제리. 아 이겼어 얘들아 야 있다 미다 야 라인 지켜 야 있다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울겠다 나 이겼어 시드 형 울었어 이겼어 누군가는 궁금했나 이겼어 예 네, 이겼어요 진짜 다른 팀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봐도 그 위에 이번 경기는 루시드의 니달리가 707이라는 굉장히 좋은 스코어로 만들었는데 와, 오우야 많이 받았다 루시드 이번 경기는 아니고요 이번 특히나 역시 이게 켈황이야 저희가 오늘 경기를 켈황 미쳤고 켈림이 정말 과감하다고 했어 솔직히 처음에 한 4데스 5데스까지만 봐도 해도 조금 과한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또 해줬잖아요 맞습니다 벌써부터 롤드컵 개막전 첫 번째 매치를 디플러스 기아가 2-1로 승리를 했고요. 한화생명은 패배를 기록하게 되면서 와, 첫 승리를 됐습니다.